그럼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아, 20개네 벌써? 응? 와, 지금 다 나왔는데 너무 많아서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 먹을 수 있을까? 와, 야, 진짜 많아요. 빨리. 힘드시지 않을까요? 벨트 풀로 할 것 같은데. 아직 죽지 않았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지금 수제버거를 먹으러 왔는데 진짜 유명한 곳에 왔거든요. 짠! 프랭크버거.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또 저한테 유튜브 첫 그 먹방 광고를 주셔가지고. 사실 이번에 이제 프랭크버거에서 신메뉴가 나왔다고 해서 초대를 받았는데 이번에 신메뉴가 8개나 나왔대요. 지금 이번에 완전 대대로 개편이 됐다고 해가지고 진짜 엄청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희가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메뉴가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8가지가 이렇게. 메뉴 개발팀에서 수고 많이 하셨죠. 신메뉴 8개 포함해서 총 메뉴가 13개거든요. 13개인데 짜장님 많이 드시니까 한 20개 정도 드시면 저희 프랭크버거에서 짜장님과 같이 동참해서 한 2천만 원 정도 기부하실 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예, 예. 20개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맛있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아, 저요? 예. 아, 제가 그럼 좋은 일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불안 갖지 마시고 예, 편하게. 아, 네, 흔하게 맛있게 네. 아, 네,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천만 원 이렇게 어깨에 얹어다가 지금 먹고 싶은 거 어떻게 다 주문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신메뉴 8개 이거 파츠버거 크리스피 치킨버거. 어? 20개네? 벌써? 응? 사이드를 오징어링 새로 나왔네요. 먹어줘야지. 그래도 프렌치프라이 하나 드시고 오케이, 끝. 지금 다 나왔는데 햄버거가 지금 여기 20개고 사이드는 제가 먹고 싶은 걸 시켰거든요. 아, 그리고 아까 여기 보니까 공짜 쏩니다. 궁금해서 읽어봤는데 프랭크버거 어플을 받으면은 프랭크버거 공짜 쿠폰을 준대요. 선착순으로 2만 명까지. 공짜 버거 꼭 받으세요. 기본인데 이것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겠다. 오랜만에 먹고 너무 맛있다. 이게 100% 이게 순세고기 패티인데 약간 담백 깔끔하고 안에 육즙이 진짜 잘 가둬져 있어요. 맛있다. 이게 빵이 보면 되게 윤기 반질반질하잖아요. 약간 되게 엄청 고소한 향 올라오는 그런 빵인데 일반적인 햄버거집이랑 빵 자체가 진짜 완전 다르거든요? 식감도 되게 쫄깃쫄깃하다고 해야 되나? 오랜만에 먹고 너무 맛있어. 다음은 쉬림프. 튀김이 막 그렇게 두껍지 않고 되게 먹을 때 엄청 얇고 바삭한 느낌이 들거든요. 소스도 맛있어. 감튀도 하나 먹고. 와, 역시 감튀는 직접 와서 먹어야 돼. 진짜 너무 맛있다. 좋아하는 감튀야. 와, 새우가 그냥
막 점에서 들어간 게 아니라 새우가 이렇게 다 살아있어, 하나씩. 와, 다음은 이거 베이컨 치즈는 예전에 진짜 자주 먹었던 메뉴거든요? 과일 들어가니까 좀 더 상큼한 느낌? 아, 이거는 안 먹어도 맛있지. 뭐 프랭크버거 말해 뭐해. 치즈소스 진짜 진하다. 이거 앞으로 너무 좋다. 너무 촉촉한데. 다음은 제이지 버거. 묵직한 버거 아시죠? 너무 맛있다. 진짜 완전 정통 아메리칸 느낌의 햄버거는 좀 뻑뻑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이 치즈 소스 보이세요? 진짜 엄청 촉촉해요. 묵직한 버거를 촉촉하게 만든 느낌? 와. 패티가 되게 부드러우면서 쫄깃쫄깃한 식감도 있다. 다음. 치즈버거. 전 옛날에 제이지버거 같은 묵직한 버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프레시함은 기본이 정석이 아닐까. 약간 최애 버거. 지금 기본 버거가 다섯 개 먹었는데, 개인적으로 치즈버거를 제일 좋아했어. 그럼. 진짜 맛있다. 다음. 와, 이게 신메뉴. 대망의 카츠버거. 겹겹이 쌓여있는 페스츄리 식감의 돈가스라고 하거든요. 와, 신기하다. 겹겹이 이렇게 고기가 쌓여있는데 엄청 부드러워요. 이렇게 입에서 녹아요. 다른 건 없어. 다음은 방금 카츠버거 먹어가지고 약간 비프카츠가 궁금해졌어. 아, 와. 확실히 아까 카츠버거에 새우 기프트 들어가니까 맛이 엄청 풍부해졌어요.
돈가스 중에 이렇게 부드러운 식감은 진짜 없었어요. 와, 껍질이 진짜 엄청 바삭하다. 약간 겉바속촉인데 겉에 이 튀김옷이 거의 누룽지 먹듯이 바삭바삭하거든요? 실크 시켜가지고 지금 소리가 엄청 커요. 햄버거 약간 짭짤하잖아요. 그래서 그 달달한 쉐이크를 딱 먹어주면은 아주 조합이 단짠단짠 기가 막힙니다. 아! 오티 엄청 크죠? 엄청 커. 맛있어. 우와, 감사합니다. 드디어 나왔다, 내 쉐이크. 와, 진짜 맛있어. 이거 오징어튀김 찍어. 원래 감튀 찍어 먹는 건데. 괜찮은데? 쉐이크가 튀김이라서 잘 어울리네. 이번에는 불고기. 매콤하다. 와, 알싸하게 매콤하네. 매워. 고기가 약간 쫀득쫀득하면서 담백하네. 지금 9개째인데 이제 이거 먹으면 거의 기록 깨는 것 같아요. 살짝 맵네. 요거 있어? 비프 앤 시림프 먹을까? 확실히 이게 패티가 좋으니까 탱글탱글한 새우랑 고기랑 진짜 잘 어울린다. 다음은 베이컨 치킨. 바비큐 소스 치킨은 처음인데? 와, 엄청 바삭한 거 소리 들리세요? 진짜 바삭바삭해요. 진짜 많이 드시네요. 버섯에서 2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20개 말씀드렸는데 20개 다 안 되셔도 저희 프랭크 보기에서 2천만 원 기부 할 테니까. 아, 진짜요? 네, 편하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이렇게 프랭크버거에서 그 큰 금액을 좋은 일에 이렇게 써주시는 것도 그렇고, 또 그리고 이거 이벤트
햄버거 공짜 이벤트도 그렇고 구독자분들 위한 이벤트도 또 열어주신다고 하셔가지고요. 또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프랭크버거 회장님 감사합니다. 최고! 약간 진짜 약간 녹진한 느낌인데? 다음은 먹으면서 다음 먹을 거 생각할게. 치킨버거 방금 먹었으니까 더블비프 먼저 먹어야겠다. 다른 맛도 좀 나와. 예전에 세 가지. 근데 하나만 먹으면 끝. 고기가 두 개 들어있어서 뭔가 묵직한데 무거운 느낌이 안 나요. 치즈볼. 너무 맛있어요. 마지막 신메뉴. 이게 비프앤치킨버거예요. 비프앤치킨버거. 묵직한 거 보소. 치킨도 엄청 크소. 맛있다. 소고기는 진짜 어디든 잘 어울리네. 전 메뉴를 다 먹어봤는데 1등 비프앤치킨버거. 수제버거 중에서는 이미 최고 기록인 것 같아요. 이미 자, 먹을 수 있는 데까지 먹어보겠습니다. 안 드셔도 돼요. 아니 아직 진짜 괜찮아요. 아니 다 드시면 안 되실 것 같은데?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을게요. 알겠습니다. 열려놓을게. 진짜 이렇게 오래 촬영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긴 하다. 19개째. 마지막. 제가 버거를 잘 먹는 편은 아니었어가지고 수제버거를 20개를 어떻게 먹지?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되네요. 와. 와. 나무갈 먹어 못 먹겠다. 막 빨리 먹은 게 아니라 천천히 먹어가지고 다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방송한 지 좀 꽤 되고 나서는 이렇게 기록을 세워본 게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좀 오랜만에 약간 이렇게 기록 세우니까 기분이 좋네요. 아무튼 또 이렇게 연말에 프랭크버거와 함께 이렇게 좋은 일에 동참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고 햄버거도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제품도 이제 8개 다 되게 특세 있고 너무 맛있었어요. 20개 다 드셨네요? 와, 대단하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실은 개수와 상관없이 저희가 같이 기부에 참여하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다 드셔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